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30kg 빼본 약사 김혜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약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인사드렸던 30kg 뺀 약사 김예진 약사고요.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포럼 미래 TV 여러분들과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더 조금 너무 더큰 반갑고요. 소리로, 예. 그래. 네. 그래서 라이브로 하는 만큼 여러분들 좀 귀엽게 좀 봐주시고요. 최대한 좀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네. AGI 시대에서 개인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챗GPT한테 미래 TV니까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AGI 친구들은 육체적인 피로감도 없고 심리적인 피로감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AGI들을 다루는 한 개인들도 신체적인 피로감이라든지 심리적인 피로감을 스스로 좀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이제 AGI 시대에서 개인이 좀 준비해야 할좀 가장 좀 근본적인 좀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야, 미래 TV에서 교수님께서 좀 이야기 말씀해 주시는 좀 유망 사업들에 내가 뭐 진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진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AGI를 코딩한다든지 뭐 바이오테크나 로보테크에서 좀 진로를 설정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나부터 나 자신을 원하는 나로 좀 코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좀좀 생각해서 좀 출발을 해서 이제 다이어트 방법에 이름을 붙일 때 뇌코딩이라는 아, 좋아요, 좋아요. 뇌코딩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어요. 그래서 우연하게도 이렇게 미래 TV에서 이제 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또 마침 약간 뇌랑 코딩이랑 이렇게 해서 좀 예. 분위기랑 맞는 것 예, 같아서 저도 너무 맞네요. 신기하고 네, 좀 딱이네요, 딱.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이어트 방법에 뇌코딩이라는 이런 개념을 좀 들여놓았는데 이제 뇌가 사실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뭐 감정을 느끼는 모든 것들에 뇌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뇌 상태를 만들면은 결국에 원하는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뇌 코딩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내가 되는 뇌 코딩을 하는 것과 좀 동일하다라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네이밍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 원하는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제가 또 자료 화면을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비포 사진들을 더좀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통통하네. 약간 좀 살집 아이고. 더좀 통통하니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좀 뭐, 얼굴 살은 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을 보면 확실히 좀 몸짓이 좀 더, 좀 이제, 크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애프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잘 드러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슬림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슬림해졌다. 30kg을 뺐으니까 대단한 그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조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어 갈수 있는 것이 내 뇌를 좀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입력을 하면은 내가 나의 겉모습이라든지 감정 상태라든지 뭔가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런 성취의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출발을 해서 30kg 뺀 약사가 알려주는 체중 감량의 기술은 결국에는 이제 뇌코딩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뇌코딩 거리는데 이제 뇌코딩 다이어트 이거의 좀 컨셉은 어디서 좀 가져왔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폴 맥린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 과학자이자 의사였던 그 이제 과학자, 뇌 과학자의 이론에서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삽질을 계속 하는 거죠.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정말 안 좋은 길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제대로 된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살을 빼려면은 우리 몸을 좀 정상화 해서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챕터를 좀 이제 게임 하듯이 이렇게 좀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살 빠지는 원리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거에 다 성공을 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죠. 우리 사실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아마 이곳저곳에서 들은 내용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제 제가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이미 들어보셨던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법은 아는데 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직장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아우 스트레스 받아.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러고 치킨 먹기도 하고 뭐 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기분 너무 안 좋아. 오늘 나는 뭐 운동할 기분이 안 나. 그렇게 해서 안 해버리고 이런 날들이 너무 많이 쌓이면 또 그게 하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요인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착안을 해서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해서 두 번째 챕터가 살 빠지는 마음 챕터예요. 그래서 살 빠지는 마음. 근데 그러면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좀 감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루는 부분인데 그거는 뒤에서 또 잠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원리도 알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나쁜 감정을 좀 다루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항상 사람이 이렇게 막 뭔가를 생각을 하고 의도를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너무 노력하면서 살면은 삶이 다른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우리가 살 빠지는 거에만 모든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 습관으로 이제 좋은 습관들을 굳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는 살 빠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그러면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좀 다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좀 잘 스테이지를 잘 깨고 났으니까 보너스 스테이지로 약사가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이야기도 잠깐 짧게 다뤘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맛보기로 이렇게 스테이지를 같이 좀 맛보기로 이렇게 깨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살 빠지는 원리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거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책들 자료 조사용으로 책을 GPT에 그려달라 해도 해줄 텐데. 아, 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좀 입력을 해보려니까 조금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리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려고 하면은 열심히 내려오더라도 막 사실 내려온 높이는 별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내려와 봤자 제자리이지 심지어는 내려오는 걸 멈춰버리면은 올라가잖아요 다시. 자, 그러면은 내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려고 계속 낑낑대면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부터 좀 멈춰놓고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책이 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체중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올라가게 하는 이제 몸의 호르몬적인 시스템들이 있다. 그래서 저장하기 모드로 만드는 호르몬들이 있고, 꺼내쓰기 모드로 만드는 호르몬이 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세상 만사가 이제 똑같은 비율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장하기 모드라고 하면은 몸에 뭔가 저장하려는 성질로 되는 거를 이렇게 저장하기 모드라는 네이밍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저장하려는 몸 상태면은 뭘 먹어도 더 저장이 잘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세 가지 호르몬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호르몬적인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세 가지 호르몬이 다 똑같은 비율로 중요하냐? 그런데 인슐린이 그냥 가장 좀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들은 이제 막 혈당이나 혈압이나 그런 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면 대부분은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굶고 뭐 다치고 막피 흘리고 이렇게 살았던 기간이 엄청나게 훨씬 더 길어요. 근데 2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생산성이 많이 좀 올라가고 먹거리들도 풍부해지고 그렇던 시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산 오랜 세월 동안에 비하면은 너무나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애는 우리가 굶어 죽고 뭐 혈압 떨어져서 죽고 했던 것들이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인슐린 말고는 전부 다 혈당을 올리거나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주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혈당을 조절하고 이제 해주는 호르몬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딱한 가지 호르몬이 거의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슐린은 거의 유일하게 혈당을 좀 떨어뜨리는 호르몬의 거의 그냥 유일한 아이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원들을 조금 결론적으로는 다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도 조금 조절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체중 에스컬레이터, 아까 전에 보았던 체중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게 만드는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 앞부분에서 좀 상당하게 다룰 건데, 아, 그러면 이 인슐린 나 뚱뚱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쁜 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 맨날 굶어 죽고 피 흘려 죽고 혈압 떨어져서 죽고 그랬던 시간이 너무나도 인류에게는 길었기 때문에 사실 인슐린 덕분에 인류 이제 인간들이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같이 풀어가면서 그래도 어쨌든 당신이 살을 빼고 싶다면 저장하기 모드를 만들고 체중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게 만든 인슐린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몸이 그러면은 저장하기만 하려고, 몸 상태가, 그러면은 저장해 놓은 거를 꺼내 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꺼내 쓰는 모드로 만드는 호르몬들이 무엇이 있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가장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이 성장 호르몬, 과뭐 IGF-1, 뭐 테스토스테론까지가 좀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살을 뺄때좀 중요하게 여겨 주시면 되시고요. 이 성장 호르몬 IGF-1,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좀 사용할 에너지원들이 조금 고갈이 되었을 때 분비가 돼요. 왜냐하면은 잘 먹고 있어서 이미 에너지원이 뭐 피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에 있는 거를 꺼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피 안에 많기 때문에 꺼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를 충분하게 좋게 가져준 상태에서 좀 공복 상태를 좀 가져주었을 때 성장 호르몬, IGF-1, 테스토스테론 이런 애들이 좀잘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살 빠지는 원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을 막 이거 따로 듣고 저거 따로 듣고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에피소드식으로? 그러니까 맥락이 없고 그냥 너무 여기서 많이 이거 저거. 이야기하면 헷갈려. 맞아요. 여기서 이거 딱 듣고 한 가지 저기서 듣고 이거 써야지. 듣고 이게 같은 맥락인 건지 어쩐 건지 그게 조금 좀 맥락이 좀 흐름이 잘안 잡히면은 나중에는 아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책에서는 조금 경중을 좀 따져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좀 비유 같은 것도 좀 재미있게 들어서 이렇게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납득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지를 못해요. 아니 이거 뭐 굶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사실 단식 시간을, 그러니까 좀안 먹는 시간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가지는 거는 오히려 대사량을 올리거든요. 왜냐면은 꺼내 쓰려고 저장해놓은 건데, 그거를 꺼내 쓰지도 않고 그냥 대사량이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 좀 단기적으로 한 보통 간헐적 단식하면은 16시간 단식에서 뭐 조금 더 길게 가지만 48시간 정도? 그 정도까지, 16시간? 네, 보통 16대 8이 가장 기본적이고, 뭐, 이거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 차원에서도 그 정도는 하시는 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매일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장기들, 몸속 장기들, 소화하는 장기들은 연중 무휴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근무하는 시간이라도 딱 정해주면은 그래도 쉴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들이 좀 부담이 덜한데, 그냥 먹는 시간 딱 먹지 않는 시간을 하나도 좀 확보하지 않고 그냥 막 야식 먹고 계속 먹고 하면은 계속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16대 8은 좀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좀쉴 시간도 좀 갖게 되고 몸이 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럼 저녁 몇 시부터 안 먹어야 된다는 거지? 보통은 8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8시. 그래서 만약에 아침을 드신다고 하면은 뭐 8시부터 뭐 저녁 6시 정도까지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아침이 뭐나 원래도 아침 좀잘안 먹었고 하다 그러면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드신다면은 한 8시 정도까지 식사를 마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잠을 잘때 성장 호르몬이 좀 나오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적절하게 좀 분비가 되려면은 식사를 마치고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가 잘 돼요. 왜냐하면은 성장 호르몬은 이제 와피 속에 뭐 혈당이라든지 뭐 에너지원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지 않아야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도 이제 혈당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미 피에 혈당이 너무 많거나 에너지원들이 너무 많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최소한 8시 전에 마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러면은 8시 이후에 뭐 식사를 하면 그냥 무조건 망하냐?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단지 그런 날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살다 보면 야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치. 매일매일 야근을 하면은 그거는 너무 힘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쵸.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 야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내용도 습관에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이 방법이 이러이러한 근거들을 의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그런 근거들에 위해서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게 건강에 좋구나라는 거를 좀 납득을 시켜서 살 빠지는 원리가 이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총 7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책에서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다들 반응이, 이게 약간의 스토리적인 면을 좀 제가 좀 넣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거를 좀 좋게 보셔서 그래도 쭉 계속 읽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저 읽어주시면 그렇게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딱 잡힐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은 살 빠지는 마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안 해버리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감정이 이렇게 나쁜 감정이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뭔가를 안 하게 되고, 뭐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뭐 내팽개쳐 버리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누구를 질투를 하고 막 공격을 하고 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다든지 그런 것들을 살 빠지는 그런 거에 좀 적용을 시켜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아주 그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 그냥 네, 맞아요. 캐치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살 빠지는 어떻게 살펴야 할지 막막한 네, 다시 맞아요. 한번 읊어주세요. 책을 한번 들어봐 네, 그래서 주시고 어떻게 진단에 살 들어오신 빼야 할지,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막막한 살펴야 너에게. 할지. 그래서 요 책에서 아까 전에 원리들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살을 빼면서 좀 나쁜 감정에 이렇게 탁 치고 들어왔을 때 살을 빼는 거를 좀 방해할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책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요. 제가 심리상담사 자격 딸때 공부했던 내용들도 많이 참고를 했고, 다큐멘터리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좀 해서 좀,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시지만, 마음에 대해서도 좀더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살을 빼려고 하는 주체도 나고, 뭔가를 하려는 주체들이 다 나니까,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것이, 비단 살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도 좀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정들을 살 빼는데 어떻게 바꿔서 전환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뭐 수치심 공략법, 죄책감 공략법 이런 식으로 다뤄서 각 이제 감정별로 어떻게 이거를 살 빼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다뤄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다. 이거는 죄책감 감정에서 사용했던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같은 세상에 경우에는 나쁜 개는 없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거에도 조금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나 운동을 뭐막 각잡고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짚고 있고요. 제가 이 여덟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뤘던 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너무 뭐 싫거나 하는 감정에서 막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인 상태에서, 아,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좀더 좋은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좀 출발을 해야지, 막 그렇다고 막, 아, 지금까지 뭐 뚱뚱했던 나는 다 잘못했어. 그런 거에서 마음이 출발을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 그게 또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또 30kg 한번 빼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막, 자 스스로를 막 답답하고 하는 게 그렇게 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감정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여러분들도 살 빼는데 또 도움도 되시고, 이제 뭐살 빼는 과정에서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에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뺄 마음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살뺄 마음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서 좀 표현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 빠지는 습관은, 우리가 사실 항상 이렇게 노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습관이라는 거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습관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냥 뭔가를 애를 써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해서 하는 행동이 습관이 아니라 그냥 무심결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습관을 만약에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날씬해질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붙여라. 흥얼거리고 이렇게 했던 거에서 좀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살기만 했을 뿐인데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막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짜게 됐고요. 그래서 살 빠지는 습관 패치를 설치해라. 그리고 왜살 빠지는 습관을 몸에 장착을 해야 되는지, 왜에 대해서 다뤘던 이제 목차가 요것이고요. 나머지 목차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뭐야 점점 살이 빠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룬 것들이 나머지 챕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내용이 마지막 목차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뭐한 가지만 좀 다루자면은 습관을 만드는 전략. 그러면은
어느 시간 동안 좀 습관을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까? 그 기간이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좀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데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총 이제 안 했을 때, 아, 나 이거 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내가 오늘 이거를 안 하니까? 뭐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는 총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33이네, 33. 네, 33 맞아요. 작전을 써야 네, 되겠구나, 그래서 33 작전. 우리가 저기, 뭐야, 곰이 마늘이랑 뭐 그런 거 먹고 사람이 되는데도 한 100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게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보다 짧게 걸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100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신경을 써서 습관을 만들면 이제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뭔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들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좀 집중해서 조금 의도한 습관들을 좀 만들어 가면 100일 이후에는 그게 정말 습관이 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시간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근데 8시 이후에 아무것도 못 먹는다. 물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아니, 물은 좀 어느 정도는 드셔주시는데,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화장실에 가시니까, 네, 너무 저는 많이는 많이 마시지 마시고, 그냥 물 정도 조금 축이는 정도. 하루에 물몇 리터 마시라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내용도 아, 그게 여기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마시지 마라. 여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마셔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제가 정말 조사를 많이 해서 그러네. 별별 내용들이 다 아름다운 게 들어가 있어요. 없네. 그래서 아유, 이제 좋아요. 결론, 이제 예. 교수님 질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총한 2리터를 정도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2리터를 그 생수병으로 2리터를 마셔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정상적인 그 보통 큰 생수병이 네, 2리터 정도 되잖아요. 2리터. 근데 이제 정상적인 식단을 하시고 계실 때는 이제 2리터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음식에서 이제 뭐 쌀이나 이런 것도 그냥 수분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분으로 한 절반 정도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한 1리터 정도를 추가로 마셔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몸에서 그런 수분 대사 같은 게잘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은 그냥 생수로도 한 2리터 정도는 드셔도 되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면은 몸 안에 체내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뭐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2리터 정도 마시는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뭐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컨디션을 보시고 이제 소변을 보러 갔을 때 너무 계속 아무 맹탕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노란색 오줌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마셔주면 되고, 그냥 이제. 노란색 오줌이 나오면 좀 물이 적다, 적기가 네, 적다 이 맞아요. 얘기네. 그래서 영양제를 먹었을 때 노랗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한, 약간 형광에 맞아, 가까운 맞아. 노란색이 나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 너무 안 마셔가지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화장실 가면은 그 약간 탁한 노란색 있잖아요. 그게 조금 많이 좀그와 안 좋다. 옅을 정도로만 이제 마셔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맛, 쓴맛, 뭐 짠맛, 뭐 신맛 이거에 대해서도 다루거든요. 아무거나 마시지 마라 해서. 그래서 뭐 제로 콜라 뭐 물처럼 마셔도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여기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제로 챙겨보시면. 콜라는 그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냥 콜라를 마시는 것보다는 좀 그나마 만약에 그 콜라 마실 때만 이제 제로 콜라로 바꿔 마신다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맛이 느껴지면은 그게 칼로리가 있든 없든지 상관이 없이 이제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으로 먹은 무언가들은 전부 이제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단맛이 나는 경우에는 이게 원래라면은 뭐 옛날 옛적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단맛이 났던 거는 이제 당이 들어온 것이라고 몸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얘는 단데 당이 안 들어오네? 이거 뭐지? 약간 몸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물처럼 마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콜라 마실 거 대신에 제로 콜라를 마신다든지, 뭐 제로 사이다를 마신다든지, 그 정도 조금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아무거나 마시지 마라.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요 목차에서 좀 자세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빠지는 운동도 뭐 그림도 그려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습관에서 여기 보면은 살 빠지는 운동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요 실천편에 좀 해놨는데,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출퇴근하면서도 다할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랑 실내 자전거, 그리고 이제 걷기 뛰기에 대한 건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좀더 체중 감소에 좀더 효율적이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아까 그런 그림체로, 이런 그림체로 좀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책에서 그래도 아울러서 좀 다루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치킨값, 오늘 저녁 치킨값 대신에 요거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이 돼서, 몸과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한번 일들. 책을 다시 보여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아주 책이 이뻐요. 네, 아주 예쁘게 잘 이쁘게 빠졌죠. 이게 예. 진짜 출판사 대표님이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책 내용 스테이지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게임 컨셉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 같이 이렇게 하자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산뜻하고 예쁘게 잘 나와서 저는 색상이 굉장히 아주 마음에 이뻐요.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젊은 써서. 여성들이 좋아할 디자인이야. 네, 그래서 이거 소장 하나 하시면 예.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책장에 그쵸. 딱 꽂아놓으면은 뭔가 좀, 네, 괜찮아 보입니다. 전국에 다 깔려있죠, 지금? 네, 지금 이제 교보를 비롯해서 서점들에 좀다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 빠지는 습관이 안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점점 이렇게 딱, 결국에는 사실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 빠지는 습관 패치를 설치해라. 거기에 이제 목차에서도 날씬한 사람들은 지켜보면은 날씬한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생 날씬하게 살았던 사람은 자기가 왜 날씬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그냥 날씬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천재인 사람들은 그냥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안 됐던 사람이 탁월한 결과를 낸 사람이 사실 가르치는 데는 가장 좀 탁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뚱뚱했던, 통통하고 뚱뚱했던 사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30kg 정도를 감량을 했던 데는 또 그게 또 이유가 있을 근데 거잖아요. 30kg 감량한 후 지금 몇 개월째예요? 몇 년? 지금 한 2년? 오. 그러니까 뭐 요요는 100% 없는 내가 거네. 요요라는 게뭐 급속도로 뺀 것보다 막더 찌거나 막몸 상태가 더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게 요요의 정의인데, 뭐 조금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게 뺀 키로수가 30kg라고 하면은 뭐 1, 2kg는 우리 뭐 많이 먹으면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그 정도 선에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가 좀잘돼 있고, 제가 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면은 이제 책 앞머리에서 이제 뭐 건강 A 단계가 있고 건강 B 단계가 있는데, 이제 사실 건강 B는 조금 애매한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완전히 건강하게라고,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정상 범주에는 드는데, 그런 이제 뭐야 그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건강 A로 받아가지고 혈관 같은 것도 지금 나이보다 한 5살 어리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좀 이제 뭐 체격이 있었던 기간에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좀 건강한 방법으로 그렇게 좀 나름 효율적으로 살 빼는 방법이 없다는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친구들이 합니다. 옛날에 친구들이 보고 놀래나요? 아, 못 아, 알아듣나? 그쵸. 그쵸. 이제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막몇년 만에 본 사람들은 어머 진짜 그래서 제가 올 이제 초에 이제 모교 약학대학교 모교에 이제 졸업생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교수님들이 어이구 예진아 아이고 졸업을 하다니 지금 신세가 환하다 그래서 좀 신선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피는 과정들을 좀 옆에서 지켜봤던 이제 사람들은 그 과정을 좀 봤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깜짝 놀라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오랜만에 뵙거나 하신 분들은 어이구 졸업을 했더니 너무 아, 그 환해졌다 너무 너무 좋아 해졌다. 너무 보인다 이뻐졌다. 건강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스테이지를 다 깨며 이제 약사가 알려주는 살 빠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이야기해서 저번 이제 시간에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다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이어트 의약품과 뭐 건강 보조식품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평생 계속 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살 빠지는 원리와 마음과 습관을 몸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약도 비싸거든요. 비싸고 막 이제 주사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평생 할수 있는 평생 계속 그렇게 할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살 빠지는 원리와 마음과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습관으로 굳혀서 계속 가져가는 게 건강 면에서도 좋고 뭐 비용 면에서도 좋고 그렇다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챙겨 먹는다면 영양제 그러니까 멀티비타민 같은 거 기본적으로 좀 커버 많이 되는 거 드시고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는 조금 1타 한 가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영양제 종류 중에 하나가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염증 3는 두개두개 주목을 하대. 아, 네, 그러니까 그 뭐야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2,000mg에서 뭐 4,000mg까지도 좀 먹는 거를 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한2,000 정도 먹으시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게 약간 이제 피를 좀잘 돌게 하는 성질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서 뭐 4,000까지는 조금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아, 이게 좋다고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겠고, 막, 감정에 대해서 좀 이제 다뤘던 거를 자료 조사를 할 때도, 아,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뭐꼭 정말 인생에서 하나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 것인가 하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또좀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약속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야식 먹는 날도 있을 것이고 술 먹는 날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살 빠지는 습관에서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라. 여기 안에서 아이고, 야단치네, 아, 그렇죠? 맞아요. 아무렇지나 살지 마라 해서, 아, 그러면 사회생활 하면서 좀 많이 먹는 날도 있을 것이고, 뭐 회식 자리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몸의 부담이 좀 덜한 쪽으로 좀할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루니까 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치킨도 너무 맛있고 좋은데 치킨 값으로 한번 이제 몸과 마음에 투자를 하시면 아유, 치킨보다 싸다. 아우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이제 신경 써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책이 예쁘게 잘 나왔고 최대한 제가 예뻐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책을 낼때 많이 편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최대한 다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 지금 조금 그 근무하시는 약국이 어디죠? 저기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근처 이제 앞에 있는 문전 약국이에요. 무슨 약이요? 그러니까 그
대형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문전약국이라고 해요. 문전약국. 네. 거기 가시면 저거 살수 있어요. 어떻게 아. 살 거야? 막막한 네, 너에게. 그래서 아니 제목도 원래는 30kg 뺀 약사가 알려주는 체중 감량의 기술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조금 딱딱한 제목으로 제가 투고를 했었는데 대표님이 정말 고심을 거쳐서 이렇게 제목을 조금 안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살빼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뭐야 살 네이밍도 빼막. 이게 줄임말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다 너무 좋다 해서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그래서 살 빼막. 네, 여러분들께 조금 좀 건강한 인사이트, 건강도 챙기면서 사실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아니 다이어트를 했는데 막 건강이 나빠져서 막몸 상태가 더 이제 말이 아니게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모두 좀 챙길 수 있고 이제 마음까지도 좀 다루면서 이제 내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이제 잘이한 생을 다뤄가지고 이 나라는 게임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이 삶이라는 게임을 하는 나 자신을 좀 트레이닝을 해서 점점 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이어트, 뇌코딩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제 나 자신을 좀 원하는 나로. 그래서 아까 전에 약간 살집이 있던 데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체격도 줄이고 이제 막 건강하게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좀 다루게 아이고, 되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느낀다. 심정으로 예. 피를 토하면서 정말 자료 조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책 너무 쓰기 힘들다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유 그래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책들을 이렇게 매년 두 권 만나 내주세요, 권씨님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너무 몇십만 권씩 팔아요, 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 아이고. 받아가려고 그때 사인 받을 아, 때또 그래요. 인사드렸죠 네 아무튼, 이제 약사님이시니까, 예, 유튜브 하나 따로 만드셔가지고, 뭐, 만들기 힘들면 여기 와셔가지고, 이제 약사로서의, 많더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네, 약사 맞아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유명한 약사, 그죠? 뭐, 30kg 뺀 약사, 보다도, 그죠? 약사로서의 유명한 약사, 김혜진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혜진 30kg 빼본 약사, 책 나왔어요. 그래서 그책 소개도 했습니다. 연락하실 분들은 저쪽으로 네, 연락하세요. 그래서 네, 비타민. 네, 그래서 그래요. 비타민.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락처. 마지막에 있어요.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 김혜진 선생님 30kg 빼본 약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세요.